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우리 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이 2019년 2월 13일인데, 조선일보에 재밌는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군에도 워라벨. 워라벨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삶과 일의 조화. 뭐 그런 뜻이죠. 군에도 워라벨. 그런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야근을 시켰다며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서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뭐 야근시켰다고 대령이면은 이제 지상작전사령부에서는 대령이면 과장인데 과장을 보직 해임시켰다. 일만에 시켰다. 직원들을 시켰다. 굉장히 좋은 군대인가요? 좋은 군대인가요? 그리고 또 무슨 기사가 실렸는가 하면은 여군 대위가 갑질을 했다라는 게 이제 여러 매체에 나왔는데, 여군 대위, 서른이 안된 여군입니다. 막 대위에 진급했으면 한 27, 28 됐었겠죠. 28살 정도 된 여군 대위가 40대의 부사관, 중사라고 나오네요. 갑질을 했다. 내용은 뭔가 하면은,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 아이 아버지뻘 되는 사람들에게 술을 못하는 삐중사에게 술을 배우라면 맥주칸을 집어던지고 50대 시원사에게 워크숍에서 춤을 추라고 강요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예, 딱히 뭐 그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전해졌다 이런 투로 이제 그러면서 뭘 했는가 하면은 만약에 거꾸로 이 대위가 남자였고 이 부사관이 여자였으면은 이거는 미투 사건이 됐을 거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논란이다. 조심스럽게 썼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여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군이 거의 다 모으면 1개 사단이 넘을 겁니다. 2개 사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많은 여군들이 있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아유, 어떻게 보면은 참이 갈등이 커지면은 심각해질 수 있어요. 밖에적인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의 어떤 성갈등 때문에 한국군이 무너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풀어가야 되는데, 이 자꾸 성대결이 벌어지고, 지금 이번에 나온 기사는 여러 매체가 썼는데, 남자 상사가 여군한테 했으면 바로 문제가 되는데, 그 역은 어떻게 금방 사건이 안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제가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를 일으킨 이 여군 대위 때문에, 이분의 상사로 있던 사람이 갑질한 것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인사조치된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인사조치를 당하게 만들었던 여군대위가 거꾸로 반대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이 보도가 맞다면. 여군이 주장하면 바로 남군 간부를 날려버리고, 그 반대면, 바로 하지 못한다면, 좀 밸런싱 문제는 있죠. 워크 앤 라벨, 라이프 밸런스가 아니라, 밸런스가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 군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를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상군 작전사령부에서 불필요한 야근 시켰다고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라는 사건인데, 자, 이 사건에서의 한 주인공은 김운용 지상작전사령관입니다. 별이 네 개죠. 대장입니다. 육사 40기고요. 군의 3요소는 병사, 군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무기하고 식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군수가 있어야 되고, 그 병사와 군수품, 무기가 결합이 되면 거기에 작전이 들어가서 작전을 집어넣으면 이제 군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3요소는 저는, 그 병사들을 키워내는 교육사령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먹고 쓰는 물품과 무기를 제공하는 군수사령부, 그리고 이 둘을 묶어서 작전을 하는 작전사령부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군은 작전이 꽃이죠. 그 과거에 우리 육군에서는 1군하고 3군이 동부전선, 서부전선 나눠갖고 있었는데, 이 둘을 합쳐갖고 지상작전사령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육군의 2군사령부는 이작사가 됐고요. 이작사는 대구에 있고 향토사단을 주로 담당하니까 뭐 그렇게 큰 부대는 아닙니다. 향토사단은 일반 상비사단에 비하면 상비병력 자체가 반도 안 되니까 그렇게 큰 부대가 아닌데, 한 20개의 육군사단으로 편성된
한국군 최종의 부대가 모여 있는 육군에 그거를 총 지휘하는 부대가 지상 작전 사령부니까 어떻게 보면은 육군 참모총장 다음으로 큰 조직을 끌고 있죠. 하지만 육군 참모총장이 이끄는 조직 중에 핵심은 작전 부대인데 이걸 모두 이끄는 게 지상 작전 사령부니까 엑기스 중에 엑기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장이 불필요한 야근을 시켰다라고 해서 보직 해임 당했다 뭐 그런 기사인데 조금 더 알아보니까 보직 해임은 아직 안 당했고요. 보직 해임을 당할 수도 있는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건을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지상작전사령부를 만들어 놓고 잘했다 짝짝짝 박수를 쳤는데 저는 뭘 잘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우리 군에 가게 되면은 쥐폭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람에는 보통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 군대 가게 되면은 또 건설 현장에 가면 십장이란 말을 쓰죠. 십장. 한 사람이 현장에서 통제할 수 있는 최대의 수를 10명으로 봅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은 통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5명이 적정하다라고 보고 5장, 요즘은 10장이라 그러는데 군에서도 최대 10명으로 보고 분대를 10명으로 구성하죠. 분대장 빼고 그렇게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분대를 모아놨을 때 소대장이 총괄 지휘할 수 있는 분대의 수는 뭐 3개, 4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 육군에 해병대 편제를 보게 되면 대개 삼각 편제입니다. 3개 소대를 묶어서 1개 중대, 3개 중대를 묶어서 대대, 3개 대대를 묶어서 연대. 그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우리 지상작전사령부의 최대 맹점은 뭔가 하면요. 3개 군단을 지휘하는 게 적절한데, 8개 군단을 지휘하도록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8개 군단이요? 지휘할 것 같아요? 아니, 전쟁이 안 나면 지휘할 수 있겠지만, 전쟁 안 나도 지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군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보통 한 3개 사단을 가지고 3개 군단을 묶어서 하나의 군사령부를 만드는데 우리는 지금 지작사령부가 8개의 군단, 1, 2, 3, 우리 역사조 없죠. 5, 6, 7, 8, 그리고 수도군단, 8개의 군단을 지휘하는데 거기에 각각 3개의 사단이 있다면 대충 얼마입니까? 38이 24, 한 20개 플러스의 사단을 지휘하는데 그 많은 부대 중에 핵심은 결국 작전사령부니까 작전인데 그 작전을 누가 짜겠어요? 실무총 책임자는 작전 과장입니다. 그러면 육군 지작사에서 가장 바쁜 부서는 작전과입니다. 바로 이 작전과에서 야근을 시켰다라는 게 문제가 돼서 그 과장이 보직 해임될 정도로 지금 감찰을 받고 있다는 게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 많은 부서가 일 많다 보니까 야근도 할수 있겠죠. 야근하다 보면은 불만 나오게 되면은 언성이 올라가고 이제 지금 물어보니까 뭐 보직 해임 보다가는 뭐 이렇게 폭언을 했다는 걸로 조사를 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일 많으면 폭언이 많아지죠. 뭐 사람 다급한데 헐렁헐렁한 데야 뭐다 사람 관계가 좋은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지작사를 너무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작전을 총괄하는 부대니까 작전 과장은 바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직원들은 퇴근 못하고 작전에 대한 모든 거를 작전처장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부사령관 그다음에 사령관한테 보고하려면은 첫날 일다 해놓고 가야 될거 아닙니까? 아침에 보고할 테니까. 오빠 일이 안 되면은 마찰이 있겠죠. 이 작전과 과장은요, 대령은 육군 내에서 최고 엘리트가 가고 똑똑한 친구들이 가는 거 자리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좀 독선적일 수는 있겠죠. 일이 늦거나 그러면 화를 내거나.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되면 뭐 입들이 나오겠죠. 근데 입들이 나오는 근본 원인이 조직을 너무 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작사를 처음 만든다고 할 때부터 군을 아는 사람들은 이건 무리한 조직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왜? 시키니까. 제가 아는 건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 있었는데, 139를 합쳐서 해야 된다는 논리만으로 그냥 가버렸거든요. 물론, 139를 합칠 필요가 있었던 주장이 있었던 걸로 사실입니다. 근데, 지상군 작전사령부, 진짜 육군 관계자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진짜로 필요한 조직인가요? 전시에는 한미연합사가 이 역할을 다할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조직 만드는지도 몰라요. 한미연합사를 만든 미군에는 전시에만 지상작전사령부를, 지상군 구성군 사령부를 만드는데 특별히 그 조직을 만드는 데 힘을 안 씁니다.
해군, 공군, 해병대는 연합 공군 구성군 사령부, 그래서 공군 같은 경우는 미칠공군 한국군 작전사령, 공군 작전사령부. 해군은 미칠함대 한국 해군 작전사령부. 그다음에 미 해병대는 미삼 해병대 원정군 한국 해병대 사령부를 묶어서 구성군 사령부를 만드는데, 지상군 사령부만은 특별히 만들려고 안 합니다. 그거는 한미 연합 사이에 있는 부사령관이 지상군 구성군 사령관을 겸하면서 한미 육군을 종합주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보다 전쟁을 훨씬 많이 한 미군이 지상군 구성군 사령부를 만들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 육군이 지상군 작전사령부를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8개 군단을, 이 지휘 폭이 너무 커서 이건 군인 물어보면 100%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1만 원 부서에서 그릇만 있겠다고 난리를 치면, 더군다나 요즘은 뭐 워라벨 이런 이유로 그걸 이유로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싸우고 누가 어? 아, 대한민국 적이, 대한민국 국군의 적이 내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게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지 않고 뭐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필요성 뭐 그런 거에서 그냥 만들어 버리니까 이 현실성이 없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이 아까 이제 이 작전에 저 작전을 들어가려면은요,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정보가 있으면 작전을 짜죠. 작전에서 작전을 들어가게 되면 뒤에서 이제 군수품이 오는 군수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군에 가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건 정보. 1, 2, 작전, 3, 군수 3개입니다. 근데 그 앞에 더 중요한 게 인사가 만사라서 인사가 1번, 2번이 정보, 3번이 작전, 4번이 군수 이렇게 나가는데요. 대한민국은 정보를 우리 스스로 구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야전부대가 직접 구하는 게 없기 때문에 미군들이 되게 주거든요. 그 다음에 정보사령부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정보를 구해서 통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정보과장은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뭐 전쟁 나면 어떨지 모르고, 전쟁 나도 역시 미군이 많이 주니까 통으로 받아서 전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군수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막 물품을 끌고 가야 되니까 바쁘겠지만, 평시에는 뭐 전선 고착화 돼 있으니 바쁠 게 없습니다. 근데 작전과만은 계속 바쁩니다. 그렇다면은 이 우리가 이렇게 큰 지작사를 만들었다면 작전과를 한 개, 두 개, 세개 정도로 나눠서 작전처장이 통합지휘하면서 작전 1과, 2과, 3과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랑 달랑 한 과로 해가지고 가장 일이 많죠. 정보과는 그렇게 일이 안 많은데 일이 터지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일 많이 했다, 야근 많이 시켰다, 그 다음에 폭언을 했다라고 해서 감찰 조사를 할 거에 앞서 지상작전사령부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느냐, 차라리 이거를 뭐 합참으로 합치던지, 아니면 우선 급한 대로 작전과를 몇 개를 더 만들던지, 아니면은요, 지상작전사령부 없이 8개 군단이 각자 책임 지역 관할을 하기엔 훨씬 낫습니다. 왜 낫냐고요? 그건 다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거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감당할 수도 없는 이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부서가 가장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거기에서 뭐 문제가 생겼다고 과장을 감찰 조사를 시켰다, 문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이렇게 작전사령관이 야단을 쳐서 뭐라 그러면 지금은 또 우여부야 넘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사령관이 오시면 또 그분도 현상 파악하기 위해서 작전 어떻게 해봐 그러면 또일또 생깁니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과학적인 지휘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거 검토 없이 마구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군이 아군을 치는, 그 다음에 뭐 갑질 논란, 여군 대위가 부사관을 어떻게, 을지를 당했다고 하는 육군 중사 있죠? 저 양반은, 자기가 군이 좋아서 한번 전역을 했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런 사람들이 상처를 입으면 참 열정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이 진짜 싸울 수 있는 군대인지, 아니면은 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워라벨 하려니까 워라벨 하는 군대인지, 어떤 뭐,
미투 같은 거 나지 않도록 하라니까 그거 하는 거에 주력하는 그런 당나라 군대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될수 있어요. 그거 핑계로 그 사람 막말로 조직이 시작하면은 다일안 합니다. 그러면 그 조직의 끝은 뭔지 아시죠? 인민군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게 더 무섭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께서도 솔직히 군의 전문가일 테니까 잘 보시고 작전과 과장이 폭언을 했다, 야근을 시켰다 이런 거 가지고 저 위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덜렁 감찰 부탁하지 마시고요. 진짜 작전 잘할 수 있도록 조직을 바꾸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진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